쉬는 날엔 업무상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전화를 꺼둘 순 없고 결국 휴대전화 두 개 쓰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가끔 봤는데요. 휴대전화 하나에 번호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편하겠죠. 물론 지금도 이 서비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번거롭죠.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해줄 이심 얘기 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개통할 때 유심이 꼭 필요합니다. 보통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 작업까지 다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자급제 폰을 쓰려면 유심을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현지에서 유심카드 구입해서 사용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심카드인데요. 서브스크라이버 아이덴티티 모듈, 가입자 식별 모듈의 앞글자를 따서 심이라고 부릅니다. 유심은 유니버셜 심, 즉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eSIM이라는 게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eSIM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E는 embedded, 내장된 걸 뜻합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아예 내장이 되어 있는 SIM이란 거죠. 스마트폰 자체에 아예 SIM이 내장돼 있고 이 SIM을 이동통신사에 등록해서 쓰는 겁니다. 크기가 유심보다 훨씬 작아서 스마트워치 등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심을 쓰면 유심을 사고 또 끼우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용자는 정말 편하겠죠. 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최초로 이심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2017년에 나온 구글의 픽셀2였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2018년 출시된 제품부터는 이심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통신 시장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심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통신사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심이 도입되면 통신사들은 우선 유심카드 판매 수익이 사라집니다. 최근 한 알뜰폰 통신사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유심을 단 100원에 판매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8,000원 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수익이 될까 싶지만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통신사들이 유심 판매로만 7,549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심 카드의 원가가 3,000원 남짓인 걸 감안하면 여기서 나오는 순수익도 적지 않은 셈입니다. 가입자 관리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심을 이용하면 통신사가 바뀌더라도 유심카드를 바꿀 필요 없이 새로운 통신사에 등록만 하면 번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 이동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지금도 가입자 번호 이동에 아주 민감한데요. 이렇게 가입자 이동이 더 간편해지는 걸 통신사가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심 도입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 좀 더 무게를 싣는 일이 또 있습니다. 2009년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까지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국내 유통 제품에 와이파이 기능을 없애고 출시했습니다. 당시 통신사들이 이런 제조사들에게 와이파이 기능을 없애달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었죠. 당시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에 eSIM 기능을 최초로 탑재했는데요. 국내 출시 모델에서는 eSIM 기능을 뺐습니다. 갤럭시 S21도 글로벌 모델에는 eSIM이 들어가 있지만 내수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eSIM 도입을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eSIM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당장 유심을 없애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유심과 eSIM 기능을 동시에 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듀얼 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심마다 통신사를 달리 선택해 가입 정보를 넣고 완전히 다른 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번호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한 기계로 두 개의 통신사 서비스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데이터가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화를 할 때는 음성통화 품질이 좀 더 우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현명하고 알뜰하게 서비스를 고를 수도 있을 겁니다. 통신사를 바꾸는 게 보다 쉬워지니까 고객 유치를 위해서 통신사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내놓거나 장기 고객에게 혜택을 좀 더 줄 수도 있겠죠.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5년까지 전체 스마트폰의 절반에 eSIM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eSIM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각종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인터넷, 더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차에도 탑재됩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이 심의 스마트 기기 사이의 상호 연동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혀서 스마트 기기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이 진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 것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이 심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통신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스마트 기기는 얼마나 더 발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